어둠이 사야에 물들여지는 가을 초저녁입니다. 어린데 겨우 2살 금순. 남편 홍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 옥남은 마지막인 듯한 숨을 겨우 들어마시며 어린 딸을 염려하는 듯 가냘픈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눈가에 적십니다. 시집에 온지 이제 겨우 4년째입니다. 당시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무척 어려운 때였는데, 1960년대 초. 그러나 말단 공무원인 홍석과의 결혼은 의식주 생활이 안정되고 홀로 계시는 시모님도 아껴주시어 행복했었습니다. 더욱이 첫딸 금순을 낳고서부터는 더더욱 신랑 홍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엄마를 꼭 닮아서